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제가 지난번 2060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중저가형 모델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제품들은 RTX 2060보다 약35% 정도 성능이 떨어지고, 1660 Ti보다는 약15% 정도 성능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제품들을 요번에 테스트할 때, 오버클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놀라운 성능이 좋진 않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1660 Ti랑 1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던 게 오버클럭을 하면 요세 가지 제품 모두 1660 Ti와 성능 차이가 5% 이내로 줄어들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1660 Ti를 뭐 오버 테스트도 해보고 해봤지만 RTX 2060을 잡지를 못했어요. 1660 Ti는. 근데 1660은 1660 Ti를 거의 따라잡는 성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1660 Ti를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1660 사가지고 오버하는 게 가성비를 가장 많이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요 제품들 제가 지난번에 오버를 안 하고 그냥 테스트했을 때도 뭐 배그나 오버워치 뭐 이런 많은 류의 게임들을 다 풀옵이나 뭐 상옵 뭐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들 가격이 뭐 20만 원대 후반, 뭐 얘는 제일 비싼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30만 원대 초반 정도 되지만 요 정도 가격이면 지금 나와 있는 게임들을 다 충분히 돌릴 수 있고 오버클럭까지 하게 되면 얘보다 한 6, 7만 원 이상 비싼 한 단계 위에 있는 1660 Ti와 거의 근접한 성능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구매하기 적당한 그런 그래픽 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일반적으로 뭐한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 정도의 PC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TX 1660 3종을 리뷰를 더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텍의 게이밍 1660 제품이고요. 두 번째, 갤럭시의 1660 화이트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MSI의 1660 게이밍 X 트윈 프로저 7 제품이에요. 박스 외형을 한번 볼게요. 조텍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봉인실이 되어 있습니다.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했었던 1660들이랑 똑같습니다. 매뉴얼 말고는 두 번째 갤럭시 화이트 D 모델이에요.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봉인실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역시 별다른 뭐 특이점은 없고, 마지막으로 MSI의 게이밍 X 트윈 프로저 7. 박스에는 따로 뭐 이제 봉인 처리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잡다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포장된 상태고요. 첫 번째 조텍 게이밍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따로 비닐에 봉인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갤럭시 제품은 여기 안쪽에 내부에도 이중으로 봉인 처리를 해놨어요. 세 번째 MSI의 트윈 프로저.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그냥 봉인 처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조텍의 게이밍 GTX 1660 트윈 제품입니다. 가격은 샵다나 최저가 기준으로 28만 9천원인 제품이고요. 베이스 1530, 그 다음에 부스트 1785인 제품이에요. 쿨링팬은 요게 지금 궁예 에디션이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쿨링팬 크기가 달라요. 왼쪽은 약한 65mm, 70mm 정도 급 쿨링팬이 달려 있고요. 오른쪽은 80mm 정도 되는 쿨링팬이 지금 듀얼로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의 총 길이는 약 18cm예요. 외형을 한번 보면 요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히트파이프는 총 3개로 되어 있고요. 보조전원은 8핀입니다. 그리고 백플레이트는 없고 그냥 굉장히 좀 단출한 그런 모습이에요. 출력 포트는 DP 3개와 HDMI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딱히 뭐 장점이라고 할건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픽카드 길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길이가 짧고 크기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의 GTX 1660 화이트 D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최저가 기준으로 29만 7천원인 제품이고요. 베이스 1530, 부스트 1830인 제품이에요. 쿨링팬 사이즈는 90mm 쿨링팬이 두 개, 듀얼로 달려 있고요. 총 길이는 약 23.5cm 정도 됩니다. 총세 개의 히트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백플레이트가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그리고 보조전원은 6핀. 외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화이트 감성, 화이트 그래픽 카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화이트 감성으로 PC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감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플까지도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갤럭시 로고가 RGB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플이 있으니까 당연히 발열 제어나 기판의 휜방지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이점이 많겠죠. 출력 포트는 DP, HDMI, DVI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I의 GeForce GTX 1660 Gaming X 트윈 프로저 7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샵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32만 5천원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베이스 클럭 1530, 부스트 1860인 제품이에요. 쿨링팬 사이즈는 약 90mm 쿨링팬이 지금 듀얼로 달려있고요. 총 길이를 보면 25cm 조금 안되는 것 같고 히트파이프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GTX 1660 Ti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RTX 2060 트윈 프로저 7이랑 비교를 하면 요 히트싱크 이 두께만 조금 더 얇아진 거? 그거 빼고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백플 길이도 2060보다 약간 좀 더 길어지긴 했는데 1660 Ti랑 그냥 똑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로 LED 그 RGB가 이제 표현이 되고요. 보조전원 같은 경우는 지금 8핀 백플레이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휜방지나 뭐 발열 제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겠죠. 외형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1660 T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똑같이 생겼습니다. 출력 포트는 DP 3개와 HDMI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RGB 감성이나 이런 것들로 PC를 구성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3D 마크 한번 돌려보고요. 스코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픽카드 리뷰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